이가 어려서 그래요. 복잡해서. 아 맞아요. 복잡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영순이 앞으로 좋은 방송 잘 부탁드리고요. 베스트 BJ 되셨으니까 네 좀 앞으로 쭉쭉 잘 나가시길 빌겠습니다. 또 리액션이 준비돼. 아 리액션이 준비됐다고요? 네. 아 리액션 네 제가 뭐 딱히 보여드릴 건 많이 없고 네. 프로 게이머라는 인식이 약간 그러니까 앉아서 게임만 한다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그래서 네. 뭐 약간 운동도 잘 못할 것 같고 또 뭐 힘도 약할 것 같고 그렇게 보시니까 제가 네. 한번 제가 한번 턱걸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턱걸이를요? 아. 턱걸이를 뭐 어디 할 데가 있나요? 아 여기 집에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운동을 좀 하셨나봐요. 상의탈의를 또 하시는... 네. 아 상의탈의 하셔도 됩니다. 네 상의탈의 하셔도 돼요. 어디서 저 문에서 턱걸이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설마 문짝 떨어지게 문짝 매달리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문짝 매달리기 하면은 더 좋은데요? 네 방송 사고 문벽 올라타기 같은 네. 거 문짝 매달렸다가 문짝 떨어지면 이제 오늘 방송 사 방송 살리는 거죠? 냉장고? 진짜 문짝 벗는데요? 저 웃옷을 벗고 웃옷을 상의 탈의를 옷을 벗어요 준비를 하셨나 봐요. 야 나시 입지 않으셨을까요? 야 등근육 보세요. 여심을 흔드네. 와 많이 하시는데? 힘 장난 아닌데요? 네. 이거 저게 턱걸이를 제대로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맞아. 원래 이게 배치기라고 하죠.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몇 개 하시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장면인데요. 복수를 무한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몸이 장난 아니세요. 몸 보세요. 와. 등근이 영수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멋있었습니다. 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아, 운동을 많이 한 건 아니고요. 네. 군대 갔을 때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친다 그래. 왜 우리 대두님도 저거 할 수 있어요? 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의 이 턱걸이는 앞으로 이 주장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제 싸울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붙어보자. 네. 악플하지 말고 일로 와라 이런 뜻인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되시길 빌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여튼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빛인소.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참 이게 곤란한 부분이어서 네. 우리가 참 이게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분야긴 했었어요. 네. 저도 맞아요.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긴 했었지만 이게 뭐 굉장히 막 계속 매니악하게 보고 이런 건 아니어서 프로게이머 분들을 잘 모르거든요. 아직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또 저렇게 또 오셔서 팬분들한테 또 진정성 있게 다가갔으니까 네. 팬분들이 또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 거겠죠? 맞습니다. 자, 다음 네. 또 베스트 BJ 보시죠. 네. 자, 어떤 분이 되시죠? 다음 분 역시 스타크래프트. 아, 스타크래프트. 아, 이분은 이윤열 씨. 아, 네. 정리됐죠. 네. 네. 이윤열 씨. 감사합니다. 아, 친근한 네. 얼굴. 네. 아, 나 이윤열 씨 봤을 때 그때도 꼬꼬마였는데 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이윤열 씨가 윤대님보다 어린가요? 그럴걸요? 다른 분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방송으로 이렇게 복귀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윤열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실력이 많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게 되면은 좀 여러분들이 아, 제 스타 조상이라고? 아니, 근데 우리 때는 84년생이래요. 너보다 나이가 많아요? 맞네 오빠네 오빠네 아니 근데 내가 한창 스타크래프트를 볼 때 그때 한창 이윤열 씨가 꼬마 이래가지고 황제를 넘보는 뭐 이런 그런 거 동안이었던 거지 동안 아 참 어렸었는데 막 이러더니만 완전 애기 같았는데 그때 그러니까요 이윤열 씨가 내가 그때 어렸나 이윤열 네. 네. 씨가 되게 요즘에 화제가 되고 계세요. 그래서 5월에 뭐 베스트 BJ 되셨지만 파트너 네. BJ도 아 파트너 BJ까지 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파트너 BJ까지 다 되셨고 네. 어제는 이제 복면 스타왕이라는 컨텐츠 방송을 네. 진행하셨어요. 이게 복면 가왕 아시죠? 아 네네 재밌겠네요. 그것처럼 하는데 이제 복면 스타왕은 말 그대로 가면을 쓰고 네. 이제 의문의 사람이 이제 막 스타를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서지수님이 나오셔서 복면 스타왕을 하셨어요. 아 그럼 목소리는 어떻게 하나요? 변조하나요? 목소리는 일단 안 내고 네. 이따가 게임만 게임 한 다음에 토크쇼까지 진행하는 걸로. 아 네. 그렇군요. 재밌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응이 좋았나요?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오 되게 재밌었겠네요. 네. 어쨌든 즐겁습니다. 뭐 다른 분은 또 있나요? 혹시 베스트 BJ 남은 분들? 아마 한 분 남으셨을 텐데. 네. 네. 맞아. 어떤 분이 되실까요? 뭐일까요?
자, 어떤 분일까요? 아, 없나요? 아, 없군요. 끝났군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상하네. 이거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명 더 있는데.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BJ 키득씨 님이라고 그분도 네. 이제 스타크래프트 방송하시는 분인데 어. 그분은 이제 리그 진행이나 아. 해설 방송을 하시는데 아마 오늘 결승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 그 영상이 네. 없군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아니, 오늘 뭐 어쨌든 되게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뵀던 것 같고 네. 이번에는 이제 기존 BJ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볼 텐데 이번에 약간 별별 특집이 좀 특이했어요. 네, 맞습니다. 별별 특집 이번에는 연예인 닮은 꼴. 네. 네. 대도서원님 혹시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저는 뭐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정봉균 씨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다음에 뭐 김영철 씨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서세원 씨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유재석 씨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 아, 예, 정봉균 씨 닮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아니 저기 네. 확실히 옆에 있으니까 지금 세 명 있으니까 같이 옆에 가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진퉁, 그다음에 이제 아 예 모조품, 짝퉁. 아. 다 안경을 쓰고 계시네요. 네, 아. 이런 느낌으로. 아.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재석 씨는 죽어도 닮았다고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정범규 씨 닮았다는 얘기로 아무리 저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BJ들의 연예인 닮은 꼴 맞춰보기인데요. 네. 우리 BJ들이 어떤 연예인들을 닮았는지 화면으로 볼까요? 네. 별별 랭킹 쇼 연예인 닮은 꼴 BJ들입니다. 자, 어떤 분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BJ 안나님은요? 일본이 BJ이죠? 아, 수지 씨 닮았나요? 아, 좀 비슷한 사진을 갖다 놓던지. 아, 네. 비슷한 사진을. 네. 수지 씨. 아, 이렇게 되면 시청자분들이 지금 무릎표가, 예, 무릎표가 나오고 있죠. 네, 무릎표. 자, 다음 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룰루히맨님. 네, 룰루히맨님. 누구 닮았을 것 같아요? 아, 예. 사진인데. 네. 아, 사진도 비슷한 거 갖다 놔야지. 아, 네. 아니, 근데 살짝 느낌이 있어. 살짝 느낌이 네. 있어요. 네, 좀 비슷하네요. 자, 다음 넘어가죠. 네, 슈기님. 아, 부활하시. 아, 좀, 아, 저번에 뵀었을 때 좀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히. 네, 눈매가 좀 닮으시고. 네, 근데 사진이 지금 좀 비슷한 게 아니라서. 네. 네. 얼굴이 소두세요, 또. 어, 화장장님. 어, 유리 혹시? 아, 김소연 씨. 김소연 씨. 어, 약간. 네. 필이 있네요. 눈이 크셔서. 다음은? 네. 아영님입니다. 아, 현아. 왜 사진을, 왜 사진 섹시한 거 갖다 달라고요? 아영 씨 사진 되게 예쁜 거 많은데 왜 하필 저렇게 그렇죠. 귀여운 사진을. 아, 김희무님 누구 닮았나요? 네. 한가위요. 아, 눈매가. 오. 눈썹 이런 데가 좀 닮았어요. 아, 그러네. 네. 눈매가 닮았어요. 지혜님? 아, 철구님 아내분이시죠? 아, 철구님 아내분이시죠? 아, 이분은 왜 남자분으로 나왔어요? 아, 예, 아, 축구선수 외지일 닮았다는. 아, 네, 아. 외지해라고 합니다, 외지해. 네, 아, BJ 깐타피아님. 이분 노래방 소개하신 분 있던가요? 아, 임시연씨? 아, 임시연씨? 선정을 누가? 네, 아, 아, 높은 코가? 높은 코가? 아, 범프리카님 누구 닮았죠? 하정우! 등치는 비슷하신데. 아, 등치는 비슷하신데. 네, 네. 아, 얼굴도 비슷하신 거 같아요. 아, 불량님! 불량님은? 아, 똑같다! 와, 이거 보세요! 닮았어, 웃을 때! 세스의 팔라인이 누군가요? 이거 무슨 감독이신가? 그런 걸 알고 아, 배우님이요? 아, 비슷하다. 웃을 때 닮았어. 네. 자, 뷰티 말씀님. 이분은 뭐 다 아시는. 우연서. 이런 말을 많이 듣더라고요. 같이 네. 진짜 이렇게 두면은 정말 자매가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네, 비슷해요. 아, 네. 어, BJ 비범님. 김남길 씨 닮았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서윤님은? 서윤님은? 조현영 씨. 어, 닮으셨어요. 네. 어, 네, 비슷비슷하네요. 박보영 씨? 아니, 그 누구지? 이보영 씨를 더 닮았는데. 람마님은요? 아, 그러네, 똑같다. 하관이 거의 똑같으세요. 네, 하관이 똑같아요, 진짜. 이분 직접 찾아보시면 아마 비슷하다는 거 느낄 겁니다. 꽃님님. 아, 티아라 지훈 씨 닮았군요. 여기 너무 이제 사진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설 씨, 우리 이설님, 전효성, 아, 전효성 씨 닮았. 아 맞아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디가요? 그 제가 봤는데 얼굴 라인이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아, 네. 몸은 아니고요. 주인님, 아 김준희 씨, 뭔가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김준희 씨가 아 맞다. 아 커맨더 직구님 누굴 닮았죠? 아, 그렇게. 동일 인물 아닌가요? 동일 인물? 아, 동일 인물 진짜 어디 아니, 닮았어요. 아, 동일 인물 수준이네요. 네. 너무 닮으셨는데? 오랑캐, 네, 오랑캐. 닮으셨어요. 네. 김지우 씨. 세연이님.
아이고 한 인치. 눈매가 엄청 비슷하네요. 눈매가 비슷하시네요. 네, 눈매가 눈이 큰 게 비슷하다. 자, 우리 진케이님. 진케이님은? 아, 이준씨. 아, 이준씨. 좀 비슷한 느낌은 있는 것 같긴 해요. 코코님. 코코님. 아, 태연. 이거는 제가 소녀시대 1기 팬클럽으로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유현이님. 아, 송지훈씨 닮았고요. 다른 분 닮은 것 같은데. 아, 소희짱님. 누구 닮았죠? 아, 이준혁씨. 타짜 투에 나왔어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결정한 건가요? 글쎄요. 그래서 일정을 한 거죠. 아, 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네. 아마 이제 귀신소 이 스태프분들께서 뽑으신 결과라고 합니다. 네. 네. 피맨님. 피맨님. 아, 네. 네. 이거는 조금. 네. 뭐 비슷한 느낌 있죠? 네. 네. 아, 최가채호님과 수진씨. 굉장히 많네요. 최우밍님은 아이유를 닮았고요. 아, 아니 근데 왜 남 DJ분들이 더 예뻐 보이는 분들이 더 많지? 그러니까 이게 캠의 그 저기죠. 아 용느님 이특씨. 아 맞아요.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약간 느낌도 성격도. 비슷해. 성격이나. 아, 성격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런 느낌. 윤마님은 네. 이민정. 맞아요. 이민정씨 많이 닮았죠. 맞아요. 윤마님 진짜 제가 직접 봤는데 이민정씨랑 진짜 닮았어요. 그리고 장동구씨를 닮은 이거 장동구씨 사진 아닌가요? 양태민씨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건 장동구씨 장동구 사진이에요? 양태민씨 사진이에요? 장동구 사진 아닙니까 이거? 이게 장동구 사진이에요? 양태민씨 사진이에요? 이거 직접 나와줬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서 보니까 진짜 얼굴이 콩마네요. 정말. 그쵸. 남자인데 얼굴이 되게 작고요. 맞아요. 이 장동건 씨처럼 눈이 확 들어갔어. 아니, 장동건 씨를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진짜로? 와, 눈썹도 완전 짙고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26살 양태민입니다. 아, 잠깐만요. 약간 근데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사투리를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아, 예, 네, 좀 부산 사람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와 사투리 쓰는 장동건이 매력 있다. 네. 아니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돌리면 진짜 닮았어요. 네. 잠깐 이렇게 살짝 한번 이게 한번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려봐 주실래요? 반대로요? 반대로 촤. 야. 와. 어느 쪽으로 돌려도 얼굴이 완벽해. 네. 아니 원래 평생 시에도 장동건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나요? 어릴 때도?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안경을 끼고 다녔는데. 네. 세수하고 있다가 이렇게 안경 딱 벗었는데 네. 빼고 다녀라니 그 사람 닮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닮았다 했는데 저는 솔직히 아닌 거 같아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진짜 닮았어요. 네, 뭐 당구한 딸 꼴 떠나서 일단 잘 생기셨고요. 맞아요. 잘 생기신 건 100% 맞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장동건 씨 진짜 느낌이 확 있어요. 특히 이쪽 눈 부분이 완전히 똑같아요. 네. 아니 진짜 이렇게 딱 보면 조합을 보면 장동건 씨 얼굴에 로이조 씨 목소리가 합쳐진 느낌이 있어요. 아니 같은 부산 사람이라 그런지 말투도 약간 부산 쪽이 원래 말투가 그런가요? 네 그래갖고 좀 닮았다는 비슷하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평소에 무슨 방송 하시나요? 저는 그냥 대화만 해요. 남자 캠 방송. 딴 건 안 하고 그냥 요리하고. 네. 요리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저는 서울에 지금 이사를 왔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구경하러 많이 나가요. 아침 시간에. 오늘도 이렇게 구경하러 오셨다가 오늘 출연하신 거죠? 스튜디오 구경 와라 해가지고 그냥 진짜 나 구경만 하러 갈 거예요 했는데. 맞아요. 오늘 사실 출연까지. 이게 원래 출연 예정이 없었는데 놀러 오셨다가 딱 걸리셔서 여기 잡혀오셨어요. 네. 아니 경상도 1번 씨랑 사촌이신 거예요? 아, 예. 실제로? 아, 사촌 시간이에요. 경상도 1번 님이랑 같이 방송도 하시고.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를 그쪽으로 이제 저희 형상 방송으로 알아갖고 그래갖고 방송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대리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아 대리방송으로. 네. 뭐 이런 얘기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잘생긴 사람의 그런 느낌을 좀 알고 싶어서요. 아니 왜냐면 여자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아 저는 주변에 여자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연애를 안 해요. 연애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넘쳐나다. 아니. 전 집 밖에 안 나가요. 왜요? 집 밖에 안 나가신다. 약간 BG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왜 이 얼굴을 가지고 밖에 안 돌아다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이 얼굴했으면 벌써 클럽은 내 거였어. 나는 클럽에 살았어. 클럽에서. 계속 이분이 그래서 클럽을 안 갔어요. 나 이렇게 생겨가지고 클럽을 안 갔는데. 아니 근데 진짜 뭐 연예인 쪽으로 제의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은 없나요? 네. 아 요번에 서울로 이사 오고 나서 네.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한국에선 아니에요. 한국에서 아니고 네. 외국에서 미국이랑 미국? 중국 쪽에 미국에서 중국이요. 와, 그러니까 중국이 대박이에요. 중국이 이게 네, 이게 아주 쏠쏠하니까 맞아. 중국으로 네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와. 앞으로 네네네. 아니, 네네. 부서 아니 진짜 너무 이런 얼굴로 집안에만 계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약간 조금 더 그 네. 자신감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아니요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맞아요. 자신감 되게 넘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만 잠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딱 지금 그래 지금 집에 있는 게 좋아서 저는. 아 그렇군요. 네. 집에서 주로 뭐 하시나요? 저는 게임하는 게임. 걸 좋아하고요. 무슨 게임 하시나요? 저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혹시 아세요? 그걸 지금 11년째 하고 있어요. 11년째 와. 못 끊고 11년째. 있어요. 11년째. 와우 네. 공대장도 하시고 막 그러겠네요. 네, 저 인터넷에도 글 많이 올랐어요. 욕 많이 먹고. 아, 욕 많이 먹고. 왜? 아, 이게 또 분들. 와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또 와우 인벤이라는 사이트가 네. 있습니다. 사사계라고 있죠. 사사계라고 네. 사건 사고 게시판. 네. 거기 한번 딱. 거기 그걸 잘 못하면 거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거기 한번 딱 뜨면 이제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죠. 네, 사건이 났고. 그랬었군요. 어쨌든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요. 네. 저기 계신 분이 얼굴 아깝다고 막 그러시네요. 아프리카 직원분이 얼굴 아깝다고. 네. 앞으로 아니, 어떤 활동 하실지 포부 한번 밝혀주시고요. 그냥 딴 거 놓고 죽을 때까지 방송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죽을 아프리카. 때까지 방송. 아프리카 너무 재밌어서. 아 정말요? 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뭐 양태민으로 검색하면 되겠죠? 네. 네. 아, 네. 네. 태민으로 검색하시면 주로 방송 시간이 아니, 저 정말 언제? 이름이 장동건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혹시 기분 나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왜냐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랑 닮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자꾸 나를 보고 누구 닮았다고 하면 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부럽죠. 아, 부끄러우시다고요? 네. 아, 부끄럽고. 부끄럽죠, 많이.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닮은 게 낫지 내 이름이 장동건이어서 봐. 이게 또 이렇게 생겼는데 이름만 장동건이면 더 짜증나. 네. 더 짜증나지. 자네 얼굴이 잘생겼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와. 오 눈빛 봐 진짜. 아니 진짜 이렇게 네. 이목구비가 되게 저렇게 생기기가 힘들까 눈이 이렇게 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 광고 영상 찍을 때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동건 씨 역할로. 장동건 씨 역할로. 네. 제가 원빈 역할로 태극기 휘날리며. 형 일어나 형 원빈이야 나 원빈이야 이거 한번 딱 해줘야 이것도 패러디 안 그래도 요즘 하나 해야 되는데 잘 생각났네요 지금. 아니 진짜 웃길 것 같아요. 네. 영상 아니. 나오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자 어쨌든 네. 뭐 연예인 닮은 꼴 뭐 약간 개 중에 아닌 것 같기도 한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좀 닮았던 분들도 꽤 많았고요. 네. 뭐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서 갈게요. 다음 코너는 바로 라이징 스타라는 코너인데요. 네 라이징 스타는 이번에 빵빵 떠졌던 그런 또 BJ분들 모시는 코너죠. 네. 네. 이번 굉장히 핫한 BJ분들이 다 뽑으셨더라고요. 정말 핫한. 네. 네. 첫 번째 BJ분은 바로 BJ 밍밍님이십니다. 아, 밍밍님부터. 네, 밍밍님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이분 아시나요? 첫 번째 BJ분은 우리 아까 전에 보셨던 리카님. 일본. 네, 일본인 BJ이십니다. 일본이신 건가요? 아니면 일본인이죠. 일본이시면서 일본 현지에서 방송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겪으신 건가요? 아니면 한국 분이신데 일본에서 하시는 거예요? 일본이신. 아, 일본인이신. 일본에서. 네. 일본인이신데 네. 한국말을 네. 잘 하시는 거죠. 엄청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럼 리카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 화장실 가셨다고요? 네, 자리를 비우고. 아, 리카님이, 리카짱이, 네. 리카짱, 잠시. 화장실 가셨다고요? 네. 오네가이시마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또 화장실 가셔서. 리카님이 또 일본인 BJ인데 이제 잘 알려지게 된 계기가 네. 까루님하고 합방을 하면서 잘 돼서 까루님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야외 방송을 가셨는데 되게 네. 잘 알려지신 케이스입니다. 합동 방송 하면서. 예진님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리카님? 리카님이요? 네. 좀 유명하시던데요. 아, 인터넷이나 그런가요? 그런 데서 네. 봤는데 되게 우리 결혼했어요? 아, 우결처럼? 네, 그리고 저도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아, 달달한 네. 방송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신다고 하도록 합니다. 하여튼 리카님 잠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네. 네. 실제로 리카 씨가 약간 까루 씨를 더 좋아하는 듯한 적극적인 그런 일본 여성의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한국 남성들의 그 심금을 막 이렇게 마음을 쿵쾅쿵쾅하게 만들어. 원래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랑 되게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리카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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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왔어. 어떡하지? 리카사. 하지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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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요. 어,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어. 천천히 말씀해달라고 네. 하셨습니다. 자기 소개 해주세요. 자기 소개하기. 아 네. 네. 아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네. 26, 잘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하나로 본인이 30대가 될 수도 있고 20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몇 살? 몇 살이요? 26살이에요. 아, 26살. 네. 아. 어, 네, 와. 좋아요. 네. 26살. 자, 리카가 이뻐요. 네. 아니, 리카 씨가 또 일본에서 모델로 활동하신다면서요? 네, 모델 알바인데 알바하고 있어요. 어, 알바하고 있군요. 네. 네. 어, 그 어떻게 아프리카 방송을 하시게 됐어요? 아, 그런데 일본에서도 한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아, 알아요. 유명한 BJ들이나 네. 그 올짱이라고요. 여자 BJ분들이 네. 네, 유명해요. 김이브 씨나 네. 엣지 언니나 그리고 진짜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내가 방송 시작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 일본에도 아프리카 TV가 일본 방송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 네. 한국 아프리카 TV로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아 그냥 내가 네. 한국말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말을 네,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렇군요. 한국말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한국말은 그냥 친구가 네. 부산에 있고 어. 친구랑 전화하는 그리고 아 그냥 내가 처음은 마소 시작할 때는 네. 자기소개밖에 못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만큼 대화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네. 이거 알려줘서 어 대단하네요. 근데 벌써 이렇게 배우다니 네, 표현이 네. 풍부하세요. 어 맞아요. 표현력도 되게 풍부하고요. 되게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보통 시청하실 때도 이렇게 같이 토크 방송 하시나요? 토크? 이야기 방송? 네 소통. 네 이야기 방송. 네. 뭐 중간에 춤을 춘다던가 그런 건 없나요? 댄스? 아, 내가 까르님이랑 방송할 때는 그 여러분들이 좋다고 얘기해준 노래가 있어요. 그냥 리액션 같은 건데 네. 그거 있어요. 사쿠란보라고 아. 사쿠란보라는 노래가 네. 있는데요. 네. 네. 그걸로 리액션하는 거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어, 한번 보여줄 있어요. 수 있나요?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네. 뭐라고요? 네, 보여줄래요?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아, 네네, 네. 그래요. 알겠어요. 네. 네, 그러면 핸드폰으로 음악을 네 하고 하겠습니다. 어, 일본인데도 이게 안 끊기고 잘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 까루님이 좀 이제 리카님한테 캠도 하나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일본 캠이라도 그런지 약간 화질이 살짝 한국 캠에 비해서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죠? 뿌옇고. 일부러 저렇게 한 게 아닐까? 아, 일부러 그런 거. 네, 일부러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에? 아, 네. 네, 오케이. 해도 돼요? 네, 네. 해도 돼요. 아, 귀여워. 아유미 보는 거. 있습니다. 네. 들리나요? 아저씨 사쿠란보 이거 일부러 다 들어봤는데 끝난 끝났네요. 어 귀여워. 귀여우세요. 하이. 이거 좋네요.
마치 내가 찍히는 느낌이라서 우리가 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송할 때. 와. 아, 나 진짜. 이 네. 일본 여성분들의 애교는 정말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리카짱. 하이. 카와이 데스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오케이. 진짜 일본 사람이야. 네. 와. 아, 뭐 까로님이랑 같이 야외 방송 뭐 홋카이도에서 많이 하셨는데. 네. 네, 뭐 거기서 보니까 뭐 다리 만지는 사진도 있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뭐라고요? 다리 만지는 사진도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다리 방송? 네, 아, 다리 이렇게 만지고 있던데. 네. 아, 다리 스탐 스탐 싸고. 아, 다리 스탐 스탐. 싸고. 스탐 스탐. 아, 그건. 네. 까르님이. 아, 네. 혹시. 술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아, 그 술에 취해서. 아, 실수를. 아, 그러구나. 그래도 괜찮나요? 네, 괜찮죠. 아, 그래요? 까르님 네. 어때요? 네? 까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 좋은 사람이에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부끄러워하세요. 혹시 까르님 빼고 뭐 연예인 중에서 이상형이 있었나요? 일본 연예인도 괜찮습니다. 강동원. 아, 강동원 씨.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갈게요. 무인도에 이제 강동원 씨랑 까르 씨 딱 둘만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랑 나와야 돼. 네,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까르님. 아, 와~ 야, 까르님. 진짜 좋아하나 보네. 아, 진짜 까르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네, 오, 진짜 대단하시. 네, 근데 네, 제가 알기로 까르님이 좀 나쁜 남자인데. 아, 그래요? 괜찮으시겠어요? 왜 나쁜 남자예요? 그 뭐. 나쁜 남자는 네. 인기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아~ 어머, 저런 마인드 봐봐. 마인드가 나쁜 남자라도 괜찮다 이거죠. 까르님이 네. 또 일본인 BJ들을 네. 한 3주씩 이제 섭외를 하면서 네. 또 하고 있어요, 방송을 또.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도 또 하고, 리카님 네. 외에도. 그러니까 질투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그렇게요. 그, 다른, 까르님이랑 이제 뭐, 방송 앞으로 자주 할 거죠? 네, 하고 싶어요. 아, 하고 싶어요. 네. 뭐, 그 리카 씨는 한국에 뭐 이렇게 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그냥 내년에 유학 가는 생각이 있어서. 아, 유학이요? 유학으로. 네. 네. 한국말 공부하고 싶어서. 네. 오. 네. 앞으로 유학까지. 한국 오시면, 네. 뭐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막 요즘 방송국에서도 외국인 분들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옛날에 여자들 그 수다들 떠는 것들도 있었고. 네. 맞아요. 얼굴도 워낙 예쁘시니까 그런 데 나가셔도 되겠네요. 아니요. 네. 자. 아니 되게 해맑아서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요. 자, 되게 맑은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요. 되게 밝고 명랑해 보여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어를 일본말로. 아. 가와이 데스요. 네. 아, 스고이. 스고이. 네. 스바라시 데스. 네. 아는 이거다 다 나오니까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확실히 제가 좀 느끼는 게 있는데 일본 여성분들은 확실히 약간 그 남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더 좀 이렇게 하고 애교도 좀 더 많고. 원래 일본이요 지금 약간 초식남이래요. 약간 초식남이 어느 정도 초식남이냐면 이제 여자분들한테 아예 대시를 좀 안 하는 정도까지 초식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여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설레설레 할 것 같네요. 네. 아,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아픈데 한국 남자가 아파 그러면 약사 들고 집 앞에 찾아가는 거는 이제 한국에선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 여자들은 그런 게 정말 정말 너무 로맨틱하다고. 그래서 한국 남자에 대한 그런 로망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한국 드라마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정말 막 저도 그래요. 저번에 얻었던 통계를 봤는데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랑 되게 잘 성격이 맞는 취향이더라고 이렇게 어디서 봤거든요. 잘 맞을 것 같기는 해. 딱 그 성격이. 한국 남자들이 약간 이제 약간 뭐라고 하나요? 한국 남자들이 좀 다정해요. 다 다른 외국에 비해서. 뭐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여자는 어디?
한국 여자분들은 저기 네. 중국 네. 남쪽에 계신 남자분들이 잘 맞아요. 아, 지금 남쪽에 계신 분 지금 중국분한테 시집가는 건가요? 아니 지금 중국분한테 시집가는 거예요 지금? 어? 아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북쪽 지방이랑 남쪽 지방이랑 완전 확연하게 다른데 북쪽 지방 남성분들은 정말 약간 좀 가부장적인 약간 남성의 그런 게 강하고 네. 아래쪽에 가면 여자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사귀자고 대시하고 남자가 그 생각 좀 해볼게 그러면 아 나랑 사겨 이러고 막 요리도 남성분들이 막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대시도 여자들이 하고 그러니까 일도 여자들이 더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남녀가 좀 바뀌어 있는 약간 살짝 바뀌어 있는 태국 같네요 약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남자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여자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네. 자 다음은 또 라이징 스타 두 번째 분이시죠. 네. 전빠빠님 전빠빠님 연결돼 있습니다. 전빠빠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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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닉네임이 되게 특이해요. 전빠빠 이게 뭐 무슨 뜻인가요? 아, 네, 그냥, 막 지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네. 네, 왜냐면, 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빠빠님도 감기 걸리셨어요? 네? 감기 걸리셨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 감기 안 걸렸어요. 아, 그래요? 목소리가 지금 약간 지금 뭐, 이게. 가래가 끓고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아, 네, 약간 거칠게 나오다 보니까 채팅방에서 좀 그랬나봐요. 네. 네. 자, 전빠빠님 주로 어떤 방송하고 네. 계신가요? 아, 저는요, 그,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먹지 않는 먹방, 마쇼 네. 하고. 먹지 않는 먹방이요? 네, 저는 이제, 이거 자료화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료화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네. 아 볼까요? 먹지 않는 먹방이 뭐죠? 먹지 않는 먹방이 뭐죠? 거예요? 자료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 와, 아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강수진 씨 닮았어. 모터쇼. 네. 네 모터쇼 제가 야외 촬영, 야외 컨텐츠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와 직접 또 레이싱 모델로도 이렇게 해보신 건가요? 잠깐. 네. 네. 제가 저기 네, 취재 리포터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가 안 좋아서 그렇군요. 지금 저기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되게 깨끗하고 좋은데, 네, 네. 그죠? 아 그래요? 네. 아 잘 몰라서. 모델 같으시네요. 네, 진짜 모델 같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실제로 모델은 아니신가요? 아 네 아니에요. 전혀 그냥.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야외 방송도 많이 하시는군요. 네, 제가 예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예정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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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맛쇼가 나올 거예요. 네. 네. 그 이거는 뭐, 모터쇼에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던가요? 아 맞다, 그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네.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오.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알아봐 주셔서 되게. 네. 신기하고 아프리카의 그 코스가 느껴졌어요. 아 역시 아, 네. 이게 맛쇼. 아 이게 맛쇼군요. 네, 이게 맛쇼예요. 제가 아, 되게 잘 찍으신다. 어, 맛있겠다. 어떻게 네. 이렇게 찍었지? 이 짜가 안 나왔던데. 이렇게 뭐지? 셀카봉으로도 찍고요. 네. 아 혼자서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다? 네 친구들이랑 가긴 가는데 제가 저는 방송 때문에 제가 삼각대 네. 놓고 찍고 네.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 와서. 방송하고 있어요. 아우 잘 찍으시네요. 근데 먹지 않는 쇼라 하셨는데 드셨는데 네 드시긴 드시네요. 방송에서는 안 먹고요. 네. 네 아. 저렇게 야. 그래서 방송에서는 안 먹고 끝나 아. 먹은 거를 찍어 오는 거예요. 어, 마치 아. 1인칭처럼 드시는 게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자료화면을 네. 화면 옆에 띄우고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네. 방송을 아, 네. 그렇게 먹쇼 네. 그래서 먹지 아, 않는 먹쇼군요. 네네. 낮에 찍어온 걸 편집해서 아, 같이 하면서 네. 아 네. 알겠네요. 네. 마치 그 우리가 VJ 특공대 보는 듯한 느낌이겠어요? 맞아요. 맞죠? 아, 우리도 전빠빠님 팬분들이 또 여기 비친도 공식 방송에 오셔서 굉장히 또 별풍선을 많이 쏘고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이 별풍선들은 저희 또 비친소 스태프분들이 또 즐겁게 회식하는데 또 소중히 쓰여지고 있으니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한 잔해도 근데 사실 한 달 내내도 별로 안 되죠. 맞아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전빠빠님. 네. 네네. 앞으로 또 어떤 방송들 또 하고 싶으신가요? 앞으로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지금 컨텐츠를 연구를 해가지고 네. 그 식상하지 않은 재밌는 방송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아, 네, 아 근데 지금 리액션이 준비되어 있으시다고 네. 하시는데 리액션이 리액션이 있어요? 네. 아, 네, 제가 잠깐 원래는 환복을 하고 오는데 지금은 그냥 갈아입은 상태고요. 네, 아 환복하고 오셔도 저희는 상관없는데. 아, 아니 갈아입은 상태라고. 아, 네, 아 갈아입은 상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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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 네, 그러면은 음악을. 네, 괜찮습니다. 마음껏. 네. 네. 하십시오. 잠시만요. 네, 천천히 준비하셔도 돼요. 저 방법 좋네요. 저거 먹지 않는 먹쇼 저거 네. 미리 찍어온 다음에. 어차피 나중에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아프리카 때도 생방송 때도 같이 하기도 하고 네. 그동안 보지 않았던 거라서 좀 신선하네요. 아 1인칭으로 먹는 시점이 너무 좋네요. 네. 화질이 정말 좋았어요. 네 맞아요. 댄스를 하시는 거 댄스인가요? 오 야 몸매가 약간 유승옥 씨 느낌이 있어요 몸매가. 네. 아 포즈! 포즈를 보이시는 거예요. 아 포즈 음악 네. 나오나요? 네 음악 네. 나옵니다. 나와요. 이게 원래 음악이 안 나와서 재밌는데. 네. 안 나와서 재밌는데. 네. 아. 모델 하셔야 돼. 모델, 모델 같은데. 네. 그렇죠. 아니 포즈도 아, 네. 네. 잘하시죠. 자, 우리 빠빠님. 네. 배프선이 계속 28개씩 네. 올라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28개. 이뻐, 이뻐, 이뻐. 아, 그, 전바빠님. 전바빠님 팬분들이 우리 공식 방송에 그 별명을 네네. 28개씩 쓰는 이유가 있나요? 아, 그게요. 네. 욕이 아니고 이뻐라는 뜻이거든요. 아, 이뻐. 아, 예쁘게, 예쁘게. 이뻐라는 거는 이팔이라는 좋은 네. 개수가 아~ 있는데. 아, 네. 그러게요. 82개. 아, 고맙습니다. 이쁘네요, 네. 정말. 그, 아, 모델은 아니, 모델은 아니시죠? 네, 모델 아니에요. 아, 근데 모델 포즈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좀 뭔가 섭외를 바라는 느낌에 하시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저도 다른 그 BJ님들처럼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아직 춤은 마스터를 못 해가지고요. 아. 네 저만의 또 이제 그래서 리액션으로 만들어봤어요. 네 아 그렇군요. 특이하세요 되게. 네 맞아요 네. 특이하신 아니 보이 네. 방송에 대한 네. 열정도 되게 있으신 것 같고 네네 네. 되게 맞아요. 목소리가 착하셔요. 네. 아직 이게 뭔가 순진무구함이 남아있는 그런 목소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잘 방송 잘 하시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아 네 만나서 반가웠어요. 빠빠.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전 빠빠님이셨습니다. 이름이 빠빠셔서 빠빠 이렇게 빠빠. 아 빠빠 이거네. 네. 예진님은 뭐 저런 거 없습니까? 뭐 특이한 리액션이라든지. 아니, 저는 근데 이제 방송하기 전에 항상 네. 근접캠을 하거든요. 아, 근데 아~ 이제 제가 혼자 하니까 방송을 누가 찍어줄 수 없어서 네. 제가 이게 카메라 가까이 가요. 다가가고. 네. 네. 되게 좋아해주세요. 팬분들이. 아, 그걸 제일 좋아하시죠. 하긴 가까이서 딱 보면 네. 모공까지 보이니까. 네. 맞아요. 지금이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모공이 딱 닫혀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아~ 이제 나중에는 좀 힘들어요. 그런 근접방송. 아, 그래요? 그렇죠. 막 BJ님 화산 분화구가 보여요. 달인가요? 막 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달인가요, 그래? 네. 자, 다음 또 연결된 우리 라이징 스타 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BJ분은 좀 핫한 BJ분이라고 많이 제가 여기서 들었는데 네. BJ 홍조님이세요. 아, 홍조님? 아, 네. 밍밍님 아니신가요? 밍밍님 왜 아까 지나갔는데 이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밍밍님 지금 밍밍님이랑 뭔가 안 좋은 거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밍밍님 아까 지나갔는데 연결을 아, 지금 시키니까 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밍밍님부터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 윤댕님한테 잘하세요. 네. 밍밍님 왜 지나갔는데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요. 밍밍님, 안녕하세요. 네. 민민이 나와주세요. 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려요? 네, 네 목소리 들려요. 안녕하세요. 진짜? BJ 민민이에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 뒤에 곰돌이가 네. 비켜보세요. 곰돌이가 아니 비켜주세요. 와. 뒤에 곰돌이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곰돌이 상당히 크네요. 네 엄청 크네요. 네. 야, 이렇게 큰 놈들. 자 어서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BJ 밍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내세요, 밍밍 씨는? 저요? 네. 그냥 방송하면서 지내요.
아니 요즘에 그 민민 씨가 베스트 BJ를 20번이나 떨어졌다는 네, 20번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베스트 BJ 너무 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이분도 네. 700이나 돼서 700일. 700일 됐군요. 내가 오늘 했으면 700일. 2년 가까이 그렇죠? 된 거죠. 아 700일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베스트 BJ가 안 됐다? 이유가 뭘까요? 혹시 뭐 운영자분한테 네. 뭔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유를 남아나는 건가요? 그 자리에서 남아나는 건가요? 아니 근데 네. 왜냐면 네. 실제로 사실 이렇게 노출하시는 분들 중에 베스트 BJ 되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아 하긴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굳이 그렇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밍밍님이 혹시 신청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저 9월 달부터 연속 계속 신청 중이에요. 아 신청 중이에요. 아 그럼요. 네. 어쨌든 이번에 하여튼 되셔서 아, 아직 안 되신 거죠? 네 아직 안 됐어요. 네, 꼭 되셔서 네. 다음 비친소에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비친소에 나오면 베스트 BJ가 된다는 그런 그 항상 루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비친소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방송 중 하나입니다. 이게 시청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딱 한번 네. 거쳐가시면 이제 네. 또 BJ분들이 또 좋은 소식도 들린다는 얘기가 항상 있어요. 항상 여기 나오시고 나서 항상 베스트 BJ에서 많이 뵀었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네. 아 그럼 저 베스트 BJ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딱은 못 드리겠지만. 네. 네. 아니 근데 한 20번이나 떨어지다 보면 굉장히 좀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한 2주 전인가 술 먹방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막 울었대요. 아, 울었어요? 통곡을 해가지고 네. 베스트 BJ가 떨어져가지고 통곡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랬었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아, 그 유명한 사케 술 먹방. 네, 아, 사케를 먹다 그랬나요? 네, 사케 먹다가 사케. 사케를 혼자 드셨나요? 네, 사케 혼자 900. 아, 그래요? 와, 이거. 와. 멋있네요, 왠지. 이 사케를 쫙, 이 뭐지, 그 요만한 그 곱,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아, 그거에 글라스. 딱 달아가지고 하는 거. 네. 와. 밍밍님 팬분들이 저희 지금 공식방에다가 별풍선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데. 아, 진짜요? 네, 아까 네. 114개도 날라가고 그랬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이게 지금 허공에 뿌리고 있는데. 네. 여기 지금 환전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10만 명 아니 그게 10만 원인가 돼요 환전 가능한데. 네. 자 짤짤이는 네.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아니 또 뭐 철구 씨랑 방송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면서요? 아 철구님 제 방송을 탐방을 와주셨어요. 네. 네. 근데 하나를 쏘셨는데 제가 못 따라봐가지고 네. 철구님께서 삐지셔서 나가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저희 방 회장님이 네. 철구님 방에 가셔서 펜가입 만두 개인가 싸주셨더라고요. 아, 만두 개예요? 110만 네. 원. 100만 원 정도 되는. 네. 네. 사과하신 건가요? 와, 야. 아니, 아, 그래가지고 철구님께서 그때 팬분들한테 좌표를 제 방송에 싸주셨는데 네. 그때 한 5천 몇 추천수를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순위가 한 50위 정도 갔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사건 이후로 철구님이 저한테 너무 죄송해한다고. 네. 그래서 철구님 팬분들도 안 오시더라고요. 아 왜 안 오세요? 아니 만두 개 샀으면 와야지 이 형분들이 왜 안 왔어요? 네. 너무 죄송하다고 만두를 받았다고. 아 그래 철구님이 오해하셨군요. 네 오해를 하시고 와주셨으면 해서 샀는데 안 오시고 뭘 저희 아니 회장님의 그 깊은 뜻을 못 네. 하시고 가서 욕하지 마세요 이러고 그렇죠. 네, 많이 와달라고 그렇게 아, 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가서 욕하세요 이게 나을 저한테 많이 싸주세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철구님이 유부남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왜 밍밍님 방송에 오셔가지고 또 가신 겁니까? 글쎄요 딸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또 이렇게 그냥 역행 탐방 콘텐츠 그런 게 아닌가요? 아 원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밍밍님 뭐 특별한 리액션 라든지 혹은 뭐 아니면 뭐 댄스 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아 제가 댄스를 추긴 추는데 좀 몸치예요. 네. 네. 준비는 했는데. 오 준비는 하셨군요. 네. 그럼 뭐 섹시 댄스 이런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가도 돼요? 아 네 그럼요. 네. 지금 해주세요. 네. 네. 아. 길지는 않거든요. 아 네 짧게 괜찮습니다. 짧게. 네 좋아요. 여러분 제가 몸치여서 너무.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네, 네. 혹시 저희가 19금을 걸어야 되나요? 아. 네,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정말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아프리카 관계자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네. 아, 저희는 이제 뭔가 이 JSA 딱 그런 느낌으로. 허용되는. 네, 허용되는. SNS. 아, 식당을 가도 되는 거죠? 네. 네네. 네. 네, 아프리카 방송의 이제 휴전선 같은 곳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마음껏 하십시오. 네. 네 비무장지대.
토끼 머리 때 딱 하시고. 토끼인데요. 여자 BJ분들이 많이 추는. 네. 아, 토끼송. 아, 네, 토끼. 네. 아, 서서 안 하나요? 예, 아니, 서서 할 거예요. 아, 그렇죠. 아, 다행입니다. 아, 지금 네. 너무 떨려가지고. 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 네. 앉아서 하실까봐 혹시 여쭤봐 드렸어요, 대신. 네. 아, 네. 여자분들이 토끼춤 되게 많이 추더라고요. 아, 토끼춤 많이 추나요? 자기도 추나요? 난 안 춰봤어요. 아, 네, 안 추나요? 네. 이분이 별명이 또 엉짱이라는. 아, 엉짱? 네. 엉덩이가 예쁘셔서요. 아, 엉덩이가 또 예쁘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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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이콘.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볼 생각은 없었지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네. 오, 골반 좋아요. 아, 네. 와, 야. 어. 음악 소리 조금 작아요.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와. 음악 소리는 좋게. 와. 어, 와. 아, 좀 잘 추시네요. 아. 몸치가 아닌데? 그렇죠. 네. 네. 어우, 야. 오, 이쁜이. 이쁜이. 열혈 팬이 되셨네. 네, 열혈 팬. 저희 방에 열혈 팬이 되셨어요, 지금. 이쁜이로 열혈 팬 될 수 있어. 네. 어이. 난 토끼예요. 짧다고 하시더니 지금 풀로 다 추시게 돼요. 아, 네. 키, 와. 감사합니다. 아니, 안 끝났어요. 아, 안 끝났어요? 아, 안 끝났어요. 아, 아직 안 끝났군요. 네. 뭐가 남아있는 걸까요? 어, 뭐가 또 있나요? 어, 어. 잠깐만. 네. 어,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것 같죠? 저 뒤에 곰돌이만큼. 네,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어? 어. 오, 오, 네. 오, 지금 그녀의 뉴클리어 펌버가 터지려고 하고 있다. 이번 주 20위 밍밍. 어우야. 음치가 아닌데. 음치가 아니야. 아니, 네. 오야. 야, 몸치가 전혀 아닌데요. 네. 네, 잘 쳐요. 이건 이제 생활 댄스죠. 직접 이제 생활 댄스. 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282개가 터졌어요. 오, 회장님 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공간 지금 공식 방송에 지금 1282개가 터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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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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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습니다. 네. 어, 미니님. 미니님. 계속 게이득이랑 끝나는데. 아, 미니님 부끄러우셔서 일어나질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 미니님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아, 네. 밍밍님의 지금 팬클럽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지금 공식 방송에다가 또, 지금 또 이쁜 일을 쓰시고 별풍선 한 2,000개 가까이 지금 뿌리고 계세요. 어, 근데 안 끝났는데 아직? 아, 아직 안 끝났나요? 또 있나요? 아니에요. 네네, 아, 네.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있는 스태프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네, 스태프분들이 또 회식비로 잘 쓰시겠다고 전해달라고 네. 하셔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네. 정말 저 이제 그만 떨어지고 싶어요. 베스트 BJ. 네. 아, 제가 보니까요. 네. 아까 토끼까지만 했으면 베스트 BJ가 됐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춤이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아, 너무 아름다우셨지만 조금 이제 아무래도 베스트 BJ 될 때는 좀 방해가 되니까 네. 계시고 나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요즘에는 근데 춤 자주 추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네. 아, 어쨌든 아마 뭐 좋은 소식 들리겠죠. 네. 네. 아, 어쨌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윤댕 언니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아, 아니 저는 사실 윤댕 언니 때문에 아프리카 시작한 거거든요. 아, 윤댕 님 어. 보시고 물무대. 네. 저는 물무대. 개인적으로 밍밍 씨 대구 사시죠? 아니요, 저 대전 살아요. 아, 대전. 아, 대전이에요? 누구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 저희 우리
새 언니가 이 네일 아트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새 언니가 저분을 뵌 것 같다고 아, 자기 진짜요? 오는 손님 중에 뵌 것 같다고 막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다른 분이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혹시 대구 쪽으로 네일 아트 다니시나요? 그건 아니겠죠. 조심하세요. 사생활을 다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고민형이었네요. 나도 저걸 사고 싶네요. 네. 잘했던데요. 네. 자기는 어디에다가 사고 싶은데? 아, 저 그 고민형을 집에다 두고 싶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BJ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BJ분이시죠? 네, 마지막 BJ분이에요. 네. 이분은 이제 요즘에 또 핫하고 어리신 새내기 분인데요. 네. 떠오르는 뭐랄까 섹시 BJ 그리고 연예인 강민경 씨를 닮은. 아, 강민경 씨를 닮은. 네. 네. 자, BJ 홍준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강민경 씨 느낌도 있는데 약간 누구? 감사합니다. AOA 초아 씨 느낌인데요. 21살이시네요. 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21살이시래요? 새내기. 네, 저 21살이에요. 아, 21살인데. 아니, 나이를 속이신 건 아니죠? 나이 안 속였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요즘 발육이 참. 요즘 발육이. 요즘. 네, 젊은이들 발육 잘 들리죠? 네, 잘 들려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잘 안 들려.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아, 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이고요. 네. 이제 방송 이제 57일 됐고요. 한지 네, 홍조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집이 굉장히 멋지시네요. 본인이 스스로 인테리어 하신 건가요? 아, 네,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저 뒤에 저 벚꽃나무 같은 것도 너무 멋있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액자 같은 경우들도 되게 센스 있게 하시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자리 의자 하나 더 있는데 혹시 뭐 누구 네. 같이 방송하시거나 그러시나요? 아니, 네네. 같이 미녀 게스트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오늘도 친구가 나오기로 해가지고. 네. 친구가 왔는데 지금 자고 있어. 아, 그래요? 같이 나오셔도 되는데 아쉽네요. 자고 그, 있어요. 미녀 게스트가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혹시 그쪽에 직업을 갖고 계신 건가요? 혹시 뭐 모델이라든지 뭐 그런 건가요? 아,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업했을 때 뭐 네. 제가 잠깐 모델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친해진 언니들도 있고 네. 해가지고 그 언니는 아직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머리 혹시 이거 지금 가발이신가요? 네, 머리 이거 가발. 아, 그렇죠. 머리가 되게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해서요. 놀랐어요. 네. 약간 초아 씨 같은 느낌이 저 가발 때문에 들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예뻐요. 홍주 씨는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네. 그 어떤 방송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본인의 방송의 매력이란? 그냥 토크도 하고 그냥 미녀 게스트도 자주 나오고요. 그냥 댄스도 하고 노래도 하고. 댄스하고 노래도 하고. 오늘은 뭐 준비된 거 없습니까? 네? 준비된 거? 당연히 있죠. 댄스도 하고 이제 해야죠. 가급적이야. 좋아요. 21살 새내기들은 돈들에 좋습니다. 준비된 신인. 네. 맞아요. 지금 한번 준비된 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요? 아, 근데 19금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세야. 저희 지금 앞에 운영자 분이 앞에 계신데 방금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이것은 아프리카 TV의 비무장지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몰래도 괜찮아요. 네. 너무 야한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허용을 네.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하루만요? 아, 네. 그러면은 바로 그러면 춤출게요. 잠시만요. 네. 네. 과연 의상도 굉장하네. 아니, 저렇게 가녀릴 수가 있지? 네. 그런 와중에도 크고 또, 네. 잠시만요. 아름다우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의상이 흘러내릴까 봐 걱정됐는데 절대 안 흘러내리겠네요. 네, 걱정 없겠네요. 네, 자, 과연 어떤 무엇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뒤에는 저기 책들일까요? 저 뒤에 뭐가 보이죠? 대나무 같은 거죠? 책인 것 같아요. 네, 책인 거죠. 춤까지 잘 추시는 거 아니에요? 춤을 잘 출 것 같은데? 저기다가 춤까지 잘 추는 사기 캐릭터 아니야? 사기캐. 몸매가 진짜 아니고요? 몸매 예쁘세요. 네. 맞아요. 자, 오. 혹시 아니 근데 이쪽 화면이 저쪽 화면보다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네, 여기가 화면이 더 밝아요. 여기가 화면이 더 밝은 선명하게 선명한 걸로 네. 봐야 돼. 맞아.
노래가 안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좋아요. 왜 그래. 네. 자, 네. 자체적으로 나와. 김 사카. 1807년 개화기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물공부를 좋아하여. 아 이거 어. 아 아까 나한테 이러지. 아 아까 나한테. 와. 아 좋아요 좋아요. 아 피로 이 음악이 안 나와가지고. 음악이 안 나오니까 이게 심부름스럽지 않네요. 네. 건전하네요. 체조 같아요 체조. 네 맞아요. 되게 건전하게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 언제? 너무 열심히 추신 거 진짜. 아이고. 너무 열심히 추셔서 큰일 났네요 지금. 너무 잘 추니까. 아, 네 됐습니다. 자. 우리 홍준님, 홍준님, 어, 여, 네. 다시 보기 꼭 봐줬으면 좋겠다. 네. 홍준님, 들리시나요, 홍준님? 아, 네. 홍준님, 들리시나요? 네네네. 자, 마이크 틀어주세요. 네. 홍준님, 들리시나요? 아직 안 들리시나 봐요. 아직 안 들리시나 봐요. 네. 아, 네. 이게 그냥 모른 채. 스피커, 저거 스피커 연결을 빼면 안 들리시는 거 아닌가? 아, 그런 건가? 아. 네. 네, 홍준님. 나중에 네, 다시 보기 꼭 보시고요. 네. 다행히 19금을 안 달아도 될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너무 건전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네.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네. 좋았습니다. 다시 혹시... 보기를 꼭 보셔서. 아, 네. 노래 안 나왔어요? 아, 네, 노래가. 불러드렸어요. 네, 저희가 계속 불러드렸어요. 네. 아, 어떡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 너무 재밌었고요. 네. 아, 네. 홍종님, 앞으로 또 이런 방송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이제 앞으로요? 아. 네, 앞으로 재밌고, 그, 좋은 방송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재밌었어요, 홍종님. 망했다. 네, 아니야. 이게 더 성공한 거예요. 방송 천재. 이게 맞아요. 재밌는 거. 아, 방송 천재였어요. 방송 이걸 노린 거면 진짜 방송 천재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 진짜요? 아, 네, 너무 좋았어요. 우리 지금 채팅방송 너무 좋았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뻐도 고맙습니다. 맞아요. 워낙 뭐 섹시한 춤을 많이 보니까 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좋았어요. 맞습니다. 더 훨씬 좋았습니다. 더 자, 재밌었어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비즈니스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예진 씨 오늘 말이 별로 없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 너무 예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집중을 해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음 달에도 또 뵙고선 네. 그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네. 이슈 하나 만들어서 보시면. 아 네. 오늘 그럼 이제 마무리니까 근접캠 한번 해봐도 돼요? 아 그럼. 네 여기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아, 가운데. 여러분 괜찮죠? 네. 예진님 근접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네. 인사 끝나고 나서 네. 가까이 가서 착 이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 끝나면서. 아 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데뷔가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조금 흥분되는 아 흥분되는 흥분되는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친구분이 더 부러워하시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더 잘 봤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인백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저도 뭐 재밌었고 이번에 빅스에서 좀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아 길었어요. 오늘 준비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좀 날짜가 뒤로 와 있어서 네. 좀 많았는데 소개하실 분들도 많았는데 뭐 다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빅스에서 방송국에 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받고 있으니까 빅스에서 홈페이지 많이 오셔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뭐 그런 이슈 같은 것들 같이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이거 프로그램 짤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네.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빅스는요 여러분들 신입 BJ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뭐 게스트 BJ 되신 분들한테 네. 홍보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네. 방송입니다. 뭐 시청률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방송들도 꼭 필요하겠죠. 또 많은 네. 소식들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네. 되게 재밌었네요. 네. 자, 그럼 빅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데이트 예진님께서 근접해가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로 갈까요? 어떤 카메라로 갈까요? 가운데로. 네. 갑니다. 근접해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고등학생만 느낄 수 있는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Martin, catty corner to Neiman Marcus, moon roof, Grey Goose, Bentley Coupe doing kung fu, rap game, Dr. Drew. For example, I pull up in the Lambo, both hands glow, Roman candles. Now I'm Larry Flint with the candy blimp. Champagne fill the sink and my drink is pink. Okay. Now I'm overseas speaking Japanese. This is how we do. Yeah, chillin' late back streets, then you do it like that.